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이번 사연은 목사인 예비신랑의 이중성에 파혼을 하게 된 사연인데요. 이 글은 신청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된 관계로 허구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7 먹은 노처녀입니다. 얼마 전 남친과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여동생이라 생각하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급여가 그리 크진 않지만 안정된 직업이고 정년까지 보장되는 그런 직업군에 속합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결혼에 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친구도 많은 편이 아니어서 그저 열심히 공부하고 제 스펙을 쌓아가는 것으로 일과를 삼다 보니 괜찮은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급여가 그리 많지 않더라도 혼자 살면 그다지 쪼들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쉬는 날에는 혼자 캠핑도 가고 여행도 가고 하면서 나름 즐겁게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자를 안 사귀어 보지는 않았지만 남자를 사귀면 상대방에게 제 하루 일과 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오래 사귀지 못했었죠. 그러다가 1년 전쯤에 남자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교회 권사님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상대는 직업이 목사였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좀 날라리 신자라서 교회에 목매는 사람은 아닙니다. 남자의 첫 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목사라서 그런지 말도 부드럽게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키도 크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남자 키를 좀 따집니다. 남자의 집안은 아버님도 목사님이시더군요. 제법 규모가 되는 교회인데 그 남자가 교회를 이어받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남자가 첫 만남 후에 연락도 자주 해주고 제가 바쁠 때에는 알아서 연락도 안 하고 참 배려심 있는 사람 같아서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이어간 지 6개월 정도 후에 남자가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저도 싫지 않았고요. 이런 남자라면 정말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 직업이 목사라서 교회를 한 주라도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우리 부모님도 아주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서로의 집에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도 하고 날짜도 잡았습니다. 어느 날 예비신부께서 교회 신도분들께 저를 인사시킬 겸 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라고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교회에 저를 데리고 가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쁜가 보다 했었죠. 그러다가 그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예비시 아버지와 함께 일하시는 목사님들과 인사도 하고 장로님, 권사님들께도 인사를 시켜줘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점심도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어떤 여자분이 예비신랑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며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궁금하기도 해서 그날 퇴근길에 그 여자분과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참 엄청난 얘기를 하더군요. 그 여자분은 예비신랑 내 교회에 어려서부터 다녔었는데 고등학교 때 예비신랑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예비신랑보다 몇살더 많아서 예비신랑은 중학생이었는데 말이죠. 너무 충격적이어서 부모님에게 말할까 말까 망설이는 중에 예비신랑이 교회 청년부에 다 말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며 또 성폭행을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기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다는 얘기였고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인데다가 평소에 정말 깔끔한 매너와 배려심을 가진 예비신랑이 그런 짓을 했었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 여자분에게 왜 신고를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부모님께 얘기했는데 목사님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며 안 믿어주셨다더군요. 그 여자분 말로는 부모님이 그 얘기를 믿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도 예비신랑이 목회를 나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유부녀들과 놀아나고 있다는 얘기도 해주더라고요.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 여자분과 헤어져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비신랑이 핸드폰이 두 개인 것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개인폰이고 하나는 업무용 폰이라고 했는데 무슨 영업사원도 아니고 업무용 폰이 뭐가 필요하지? 했었는데 의심이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무 일 없던 듯 예비신랑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평소와 다름없이 밥을 먹고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예비 신랑이 화장실 간 사이에 업무폰을 봤습니다. 잠겨있지도 않길래 아, 어제 그 여자분이 거짓말을 한 거구나 했습니다. 그 폰을 열어보니 카톡이 정말 가관이더군요. 여러 여자와 개인톡으로 음담패설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입에 담기도 쉽지 않은 성기를 일컫는 말들은 기본이고요. 게다가 서로의 중요 부위를 찍은 사진을 주고받으며 빨아달라, 박아달라, 내 아이를 임신해서 남편의 아이라 속이고 낳아달라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이 떨렸지만 그 카톡을 주고받던 여자들 중 한 명의 전화번호를 제 폰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별일 없었다는 듯이 남친과 있다가 집에 돌아와서 그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받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땡땡교회 다니시는 김땡땡씨 맞으시죠? 하고 물었더니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온몸에 힘이 풀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며칠 지나고 나서 조금 정신이 들어 남친과 만날 약속을 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가 계속 표정이 안 좋으니 남친이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시간 끌면 안 되겠다 싶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헤어지자고요. 남친은 차분하게 이유를 묻더군요. 그래서 그간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당황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차분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 여자분들이 자기를 유혹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제 결혼을 할 것이라 정리하려 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화내고 싶은 마음도 안 들어서 어쨌든 우리는 끝이라고 말하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남자로부터 두어 번 전화가 왔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도 사정 다 말씀드리고 파혼할 것이라고 했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목사님 남친을 믿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중요해도 그렇지 딸 인생이 걸린 일인데 부모님께 서운한 마음이 드네요. 저는 참 사람 보는 눈도 없나 봅니다. 이제 깨끗이 있고 결혼은 저에게 안 어울리나 보다 생각하고 귀여운 조카들이나 후원하며 살 생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질이라 욕해주셔도 좋으니 위로의 말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세상에는 정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사나 봅니다. 이제는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세상입니다. 스님님 힘내시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